텃밭 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콘텐츠는 유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 및 영상으로 저장한 것입니다. 귀농 귀촌이나 텃밭을 구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텃밭 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농장이나 텃밭들도 본격적인 농사 준비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현재 마느림의 양파는 연한 싹이 부지런히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눈계승마와 명이나물 잎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두나무 태비는 작년 가을에 뿌렸어야 하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한참 미뤄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호두나무 주변에 원형으로 살포해야 되지만 제초 매트와 배수로 구조상 호두나무와 호두나무 사이에 판 구덩이 안으로 태비를 넣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가지가 자란 반경만큼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심은 1년생 호두나무는 현재 5년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뿌리가 주변으로 많이 뻗어나가는 상태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살포 방법에서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 현재 텃밭 상황에서 최선의 공법을 모색한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태비 살포 과정은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텃밭 농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콘텐츠는 유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은 유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 귀촌 및 텃밭 농부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